안녕하십니까. 원주권 뉴스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원주 갑과 을에서 모두 승리를 차지했습니다. 원주 갑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8.6%의 득표율로 미래통합당 박정화 후보의 추격을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. 이광재 당선인은 45,224표를 얻어 2위 박정화 후보와는 6,925표 차이로 1위에 올랐습니다. 원주 을에서는 민주당 송기현 후보가 53.9%의 득표율을 보이며 통합당 이강우 후보를 꺾었습니다. 송기현 당선인은 48,772표를 획득하며 이 후보를 9,683표 차로 크게 앞섰고 세 번째 맞대결에서 2대1로 우위를 점했습니다.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서는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검찰 출신의 유 후보는 5만 5천여 표, 48.5%의 득표율로 경찰 출신인 민주당 원경환 후보를 10%포인트 차로 누르고 검경 대결의 승자가 됐습니다. 변수로 평가됐던 무소속 조일현 후보는 11.8%의 득표율로 원경환 후보의 진보 진영 표를 분산시켰다는 분석입니다. 횡성군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장신상 횡성군수가 오늘 취임식을 열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장군수는 횡성보훈공원에서 충혼탑을 참배한 뒤 취임식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2년 임기에 돌입했습니다. 작년 6월 한규호 전 군수의 군수직 박탈로 10개월간 이어진 군수 공백이 해소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원주 출신 권인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. 권 전 원장은 어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3번을 받아 당선됐습니다. 원주여고를 졸업한 권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성희롱 성범죄대책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.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원주에서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. 세월호 원주횡성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중앙동 원주농협 앞에서 세월호 리본과 스티커를 시민들에게 나누고 세월호 관련 전시회를 엽니다. 또 시민들이 적을 수 있는 추모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. 아카데미 영화제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던 세월호 다큐 영화 부재의 기억 상영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잠정 연기됐고 대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주소를 공개했습니다. 평창에 격리됐던 이탈리아 교민들이 오늘 격리 해제돼 귀가했습니다. 지난 1일 입국해 평창의 한 호텔에 머물렀던 이탈리아 교민 301명은 오늘 방역당국이 마련한 버스 등을 타고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갔습니다. 평창 주민들은 교민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특산물을 선물하는 등 귀갓길을 환송했습니다. 한편 이틀째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52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뉴스를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